저번 마법천자문 51권에서 광명상제의 후계자가 밝혀졌죠. 신 4명의 다음 후예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설마 나도 신의 후예라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과 어울릴까? 아직 감이 안 잡힌다고요? 그럼 따라오시죠. 암흑상제는 어둠을 관장하고 있는 암흑계의 수장이죠. 자신의 부하들에게 어둠의 힘을 나눠주고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걸 보면 정말 힘이 세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게다가 옥황상제가 암흑을 없애려 가진 노력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 힘이 무척 세고 지구력이 강한 친구들이 있다면 암흑의 후예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하겠네요. 또한 자기가 다른 신들과 다르다고 느껴서인지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암흑상제에겐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성격을 가진 암흑상제의 MBTI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의견 주세요. 아무튼 인정 욕구가 큰 친구들도 암흑상제의 후예가 될 만하겠네요. 세상을 구성하는 네힘 중에 땅의 힘을 물려받은 대지여신 옥황상제가 암흑의 육체를 소멸시키려 할때 소신있게 반대했죠. 대지호신은 암흑상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데요. 암흑상제는 세상을 파멸시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라고 말하죠. 이해심이 많고 속이 깊은 친구라면 대지호신의 후예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요. 또한 대지호신은 반성하는 자세도 계속 보여주는데요. 암흑상제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외면하였던 자신을 반성하며 암흑의 육체가 소멸하기 전에 자신이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지여신이 남긴 의지, 소여신의 대사를 보아도 빛과 어둠과 하늘이 함께 왔어야지. 내 신의 화해와 반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수 있죠. MBTI로 본다면 친선 도모형인 ESFJ 아닐까요? 속이 깊고 자기 잘못을 잘 돌아보는 친구가 있다면 대지의 후예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겠네요. 광명상제는 이름 그대로 빛의 신이죠. 암흑의 힘을 물려받은 강력한 흑룡을 태극절권에 봉인한 것을 보면 광명도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걸알수 있죠. 또한 어릴 적 마음이 없던 암흑에게 배려심을 준걸 보면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높은 걸알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신 중에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조금 우유부단하죠. 하지만 옥황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직전엔 빠르게 나서서 사태를 막으려 하는데요. 타협점을 빠르게 찾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성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인 군자형인 ISFP에 가깝겠네요. 여러분 중에 배려심이 높고 합리적인 친구가 있다면 광명상제의 후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옥황상제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죠. 누구보다도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애쓰는데요. 그래서인지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오점을 제거하려는 모습이 드러나죠. 이렇듯 무언가를 심판하려는 성향이 강한 이유는 남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점 때문에 계속 파괴 방향으로 가는 암흑과는 불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암흑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옥황은 곧바로 자기 방식대로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빠른 행동력도 엿볼 수 있죠. 권위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도자형 ENTJ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친구 중에 성격이 빠르고 냉철하지만 조금 고집이 센 친구가 있다면 혹시 옥황상제의 후예는 아닐까요? 여기까지 신 4명의 성격을 살펴보았는데요. 친구들도 신의 후계자라면 어떤 신일 것 같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마덕에서 또 만나요.